지금 문재인 후보와 관련해서는 실시간으로 오토바이 돌발 사고가 올라오던데요. 문재인 후보 유세에 사용될 예정이던 트럭, 30대 중반 남성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해서 이분이 결국 병원 이송 중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이제 그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네. 원래 이제 유세하기 전에 바로 이제 사고 때문에 숨지셨는데 네. 원래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선거 있을 때 이충근 그 당시 비서관이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보면 이제 지금 뭐 어떤 그 사고 자체는 이제 그 트럭과 이제 오토바이와 트럭의 어떤 충돌 사고 때문에 난 거지만 일단 문재인 후보가 본인의 책임도 있다. 그래서 네. 아마 직접 상가에까지도 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유족 측이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유족이 왜 반발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너무 늦게 대응했다. 네. 뭐 이런 건데요. 유족이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게 이게 16일 오후 1시 무렵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캠프에서 이 사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그다음에 안규백 선대위 총무본부장이 빈소를 찾아간 게 네. 17일 다음 날 오후 3시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늦게 왔다. 네. 뭐 이런 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고 당시에 이 1톤 트럭하고 오토바이가 부딪혔을 때 그 트럭 기사가 119에다가 신고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목격자가 신고를 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좀 뭔가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초기에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 대응할 때 유세 차량을 관리하는 어떤 작은 부서나 이런 데에서만 관련자들만 인지하고 있었지 아. 문재인 캠프 전체가 이 사건을 다 인지하고 있었던 건 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응이 좀 늦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서운함도 표시하고 좀 반발하고 나중에 이제 그 어제가 되겠죠. 어제 오후 8시 무렵에 문재인 후보가 제주 일정 비행기를 이제 제주 일정 소화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예약했다가 그것도 취소하고 이제 급히 경찰병원에 마련돼 있는 빈소를 찾아가긴 했는데 네. 그때도 일부 유족이 좀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 이제 대응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좀 사건이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에 문재인 후보는 어쨌든 오토바이 운전자께서 유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자신이 책임질 일은 있으면 우리 등 당이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행동이 부적절했다, 언론 플레이다라고 공박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오래 앉아계셨던 이승훈 변호사님께 드디어 마이크를 옮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사고의 원인이 만약 어떤 그 운전기사의 문제였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으면 바로 112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 네. 후보 측에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유가족들이 조문받기를 싫어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꾸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또는 페이스북 등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약간 표심을 위한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또한 그 지금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워낙 유세 중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유가족의 반응이죠. 유가족의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지만 망자가 망자가 생겼는데 위로하는 것까지 그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이 네네.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실은 이게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오늘 네. 오전에 이와 관련한 언론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기사들이 지금 계속 삭제되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런 부분은 언론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어떤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네. 부적절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명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뉴스 앤 이슈는 이 부분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명사로 저희가 처리할 일은 아닌 것 같긴 네. 하지만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가지는 뭐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면 네네. 일단은 이게 캠프에서 운영하던 차량은 아니었고 캠프하고 계약해서 화물차 운전기사분이 일으킨 사고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직접적인 어떤 문제는 당연히 뭐 책임은 도의적인 어떤 책임이 있을지 몰라도 그게 캠프 내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가족들과의 일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알려진 부분인데 지금 사람이 지금 목숨을 그렇죠. 잃었는데 그런 어떤 그런 상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게 넘어가고 웃으면서 반겨주고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당연히 그런 뭐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세 번째 이제 기사 부분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과거의 언론의 몸을 담았다 보니까 흐름을 보니까 초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나왔던 기사들이 좀 있어요. 나중에 수정하는 차원에서 없었던 거지. 이걸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제 문재인 캠프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뭐 압력을 넣어서 언론사에서 기사를 뺀다 이런 얘기는 저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요? 네. 예. 저는 이 논란이 굉장히 소모적인 논란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귀중한 목숨이 희생된 그 사망 사건이지만 그쵸. 어떻게 보면 단순 교통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났냐면요. 제가 그저께 그 퇴근을 하면서 그 스마트폰보다 깜짝 놀랐어요. 문재인 후보 유세차 교통사고 해가지고 뭐 한 명이 죽었다고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다친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네. 기사를 보니까 그러면 이전에 그 박근혜 후보 그 이춘상 보좌관 그 사망했을 때 그런 보좌관이 다쳤나? 그것도 아니고 그 선거 관련 그 홍보 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그 오토바이 그 몰고 가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게 그 표, 제목이 굉장히 선정적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을 그 국민의당에서 그 계속 그 기사를 올리는데 뭐 사과를 하든 페이스북에 올렸든 그냥 그 지나가면 될 텐데 이게 뭐 부적절하고 뭐 그 오버하는 행위 이런 것도 저는 너무 그 소모전이다 생각이 되고 정작 중요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최근 문제가 하나 생겼더라고요. 대학교 1학년들이 지금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게 네. 조기 대선이 되는 바람에 말이죠. 19세가 안 된 그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예전 같으면은 12월에 그 투표를 해야 되는데 네. 5월 9일 날 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대학 1학년 학생이 투표권이 없다. 이런 것도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너무 소모적이고 지역적인 논쟁에 이렇게 많이 미디어 노출되는 거 두 캠프 모두 좀 그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어쨌든 이 돌아가신 분께 참 이러한 상황에서요. 어쨌든 정치에서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게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해서 너무 늦게 왔다. 네. 뭐 이런 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고 당시에 이 일톤 트럭하고 오토바이가 부딪혔을 때 그 트럭 기사가 119에다가 신고를 한 게 아니라 다른 목격자가 신고를 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좀 뭔가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초기에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 대응할 때 유세 차량을 관리하는 어떤 작은 부서나 이런 데에서만 관련자들만 인지하고 있었지 아. 문재인 캠프 전체가 이 사건을 다 인지하고 있었던 건 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응이 좀 늦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도 표시하고 좀 반발하고 나중에 이제 그 어제가 되겠죠. 어제 오후 8시 무렵에 문재인 후보가 이 제주 일정 비행기를 이제 제주 일정 소화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예약했다가 그것도 취소하고 이제 급히 경찰병원에 마련돼 있는 빈소를 찾아가긴 했는데 네. 그때도 일부 유족이 좀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 이제 대응의 어떤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좀 사건이 커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에 문재인 후보는 어쨌든 오토바이 운전자께서 유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자신이 책임질 일은 있으면 우리 등 당이 네. 그런 어떤 그런 상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게 넘어가고 웃으면서 반겨주고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당연히 그런 뭐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세 번째 이제 기사 부분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과거의 언론의 몸을 담았다 보니까 흐름을 보니까 초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나왔던 기사들이 좀 있어요. 나중에 수정하는 차원에서 없었던 거지. 이걸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제 문재인 캠프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뭐 압력을 넣어서 언론사에서 기사를 뺀다 이런 얘기는 저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요? 네. 저는 이 논란이 굉장히 소모적인 논란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귀중한 목숨이 희생된 그 사망 사건이지만 그쵸. 어떻게 보면 단순 교통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났냐면요. 제가 그저께 그 퇴근을 하면서 그 스마트폰보다 깜짝 놀랐어요. 문재인 후보 유세차 교통사고 해가지고 뭐 한 명이 죽었다고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다친 줄 알았어요, 처음에. 네. 기사를 보니까 그러면 이전에 그 박근혜 후보 그 이춘상 보좌관 그 사망했을 때 그런 보좌관이 다쳤나? 그것도 아니고 그 선거 관련 그 홍보 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오토바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지만 망자가 생겼는데 위로하는 것까지 그게 비난의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이 네네. 많은 분들이 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실은 이게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오늘 네. 오전에 이와 관련한 언론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기사들이 지금 계속 삭제되고 있는데요. 분명 이런 부분은 언론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굉장히 강하게 어떤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네. 부적절한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명할게요. 왜냐하면 오늘 뉴스앤 이슈는 이 부분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명사로 저희가 처리할 일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네. 변호사님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가지는 뭐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면 네네. 일단은 이게 캠프에서 운영하던 차량은 아니었고 캠프하고 계약해서 화물차 운전기사분이 일으킨 사고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직접적인 어떤 문제는 당연히 뭐 책임은 도의적인 어떤 책임이 있을지 몰라도 그게 캠프 내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이 가족들과의 일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알려진 부분인데 지금 사람이 지금 목숨을 그렇죠. 잃었는데 지금 문재인 후보와 관련해서는 실시간으로 오토바이 돌발 사고가 올라오던데요. 문재인 후보 유세에 사용될 예정이던 트럭 30대 중반 남성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해서 이분이 결국 병원 이송 중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분이 이제 그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네. 원래 이제 유세하기 전에 바로 이제 사고 때문에 숨지셨는데 네. 원래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선거 있을 때 이충근 그 당시 비서관이 이제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보면 이제 지금 뭐 어떤 그 사고 자체는 이제 그 트럭과 이제 오토바이와 트럭의 어떤 충돌 사고 때문에 난 거지만 일단 문재인 후보가 본인의 책임도 있다. 그래서 네. 아마 직접 상가에까지도 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유족 측이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유족이 왜 반발을 하는 그러니까 거죠? 너무 늦게 대응했다. 네. 뭐 이런 건데요. 유족이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게 이게 16일 오후 1시 무렵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그 문재인 캠프에서 이 사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그다음에 안규백 선대위 총무본부장이 빈소를 찾아간 게 네. 17일 다음 날 오후 3시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국민의당에서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행동이 부적절했다, 언론 플레이다라고 공박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네, 오래 앉아 계셨던 이승훈 변호사님께 드디어 마이크를 옮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일단 사고의 원인이 만약 어떤 그 운전기사의 문제였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으면 바로 112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문 네. 후보 측에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유가족들이 조문받기를 싫어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문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꾸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또는 페이스북 등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약간 표심을 위한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또한 그 지금 이런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워낙 유세 중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유가족의 반응이죠. 유가족의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